교수님께서 그 뭐 사진 하나 준비했다면서요. 이거 꼭 보고 한번 친일파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고. 네. 네. 그러니까 이완용한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워서 진짜 망국의 책임이 누가 있냐. 그 사람들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거짓다 이제 면죄부를 받는 형식이라서. 네. 예, 요걸 보면 이겠죠. 기념 사진이. 예, 요게 지금 페이크 사진입니다. 아, 이게 합성 사진이에요. 대외적으로는 한국을 침략한 게 아니라 네. 동등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기념 사진을 해놨어요. 그럼 맨 위에는 이제 메이지가 있죠. 왼쪽에는 이미 이때는 아니사에 의해서 응징을 당했던 이또가 이또? 이렇게 들어요. 합성 사진이죠. 요게 이제 야마가타 아리토모고, 요게 이제 카스라. 네. 할 때 카스라입니다. 왼쪽으로 이제 네. 일본 쪽이고, 네. 요 오른쪽에는 네. 당시 황제였었던 순조. 그 옆이 고조. 그 옆이 바로 누굴까요? 이완용? 이완용 여기 있어요. 맞습니다. 이완용 여기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완용보다 더 지금 상성이 있다는 네. 얘기인데. 그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기가 이제 박재순. 박재순. 권중우. 그리고 이근택의 동생 이근상. 그리고 이제 을사육적이라고 했던 이하영. 그럼 누굽니까 이 사람은? 여기 네. 누굴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이름이 누굽니까? 나왔나요? 교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친일 인가? 맞습니다. 민영전입니다. 민영전입니다. 와. 역시 민 씨 일가가 하나 쯤은 나와야 돼요. 야, 근데 그 정도로 위에 있었구나. 네. 야, 난. 근데 민영전은 잘 친일파 할 때 거론은데도 네. 이완용한테 밀리는 소식. 이게 네. 민영전이 하도 악명이 높으니까 네. 자기 이름 끝자를 피로 바꾸죠. 반전, 반전. 와. 야, 이게 반전의 반전이구나. 와, 소름 끼친다. 아, 진짜 소름이 민영휘. 그 유명한 민영휘가 민영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세탁을 한 거예요.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신분 세탁을. 처음 듣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머, 민영준. 어떤 민영준. 네. 평양 감사하면서 뇌물을 갖다 바쳐서 출세를 해서 동학농민전쟁 일어났을 때 네. 가장 권력을 잡고 이 사람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국에 붙은 거죠. 그래서 고종도 그렇지만 동학을 진압하기 위해서 자국민을 진압하기 위해서 천국군을 끌어들이자라고 앞장섰던 거죠. 그래서 다시 조정 분위기 네. 보면 다른 신하들은 좋게 네.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옆에서 혼자 자, 막 동학 찍어 네. 눌러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에요. 네. 저 사람이. 당시 그 우리에 와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유한스카이 원세계인데 원세계도 이 민영준이 아주 나쁘다라는 걸 알아요. 유한스카이가 보기에도 그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이건 진짜 뭐 부정부패고 조선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 그런데 민씨들은 처음에는 이제 청나라를 끌어들였지만 원세계가 하도 고종을 간섭하니까 고종하고 명성황후는 이제 반청을 하거든요. 근데 그 민씨 척적 중에서도 유일하게 자기한테 달라붙는 사람이 있다. 민영준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친청 민족 반역자였는데 나중에는 어디서 있습니까? 나라 망한 상태에서는 또 일본에 달라붙어서 자기 받고 은사금 받고 친일파로 돌아서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입니다. 갑부였어. 최고의 갑부. 갑부 중에 최고의 갑부입니다. 1925년에 이완용 재산이 약 한 300만 원 정도 됐다 네, 네. 그러는데 이 민영준 재산은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천만 원? 그렇게나 많을까요? 이완용보다 더 많을까?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 이제 들어보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아, 그 그래? 정도예요? 네. 6천만 원. 잠깐만, 이거 비교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몇 배야 이게? 이완용의 20배입니다. 오, 단위가 다르네, 단위가. 아니 정상적인 방법이고 그렇게 부를 축적할 수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뭐 백성들 수 타령이 됐겠죠? 계속 어떻게 돈을 모았어요 이 사람? 아주 교묘하게 부자들을 다 뒷조사를 해가지고 네. 막 내가 감투를 주겠다 매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마니에다가 돈을 이렇게 딱 채워가지고 오면 약간 과장은 됐지만 그 하인들이 이렇게 밟아본답니다. 저 밟아서 들어가면 너 이 꽉 안 채워가지고 왔네. 그리고 그냥 돌려보냈다. 자루에다가 돈을 걷어서. 그렇게 6천을. 예. 아니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일제시대 때도 또 쌓이고 부동산에 뭐에 해가지고 이제 일제강점기. 그 사람이 고종하고 명성황후가 그렇게 이뻐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유한스카이 같은 나쁜 놈이 나쁜 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나쁜 놈이겠나요. 우리가 이완용을 또 미워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나라를 팔아서 만든 돈으로 땅을 사잖아요. 땅 투기를 한다고. 민영이 역시 민영준 역시 그때 만든 돈으로 땅을 산다고요. 부동산 투기꾼들의 어떤 원조들이에요 이 사람은.